네, 경남 통영의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성면 피해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KNN 취재 결과 올해 성면패증 환자에 이어 폐암 환자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올해 성면패증 1급 판정을 받은 김봉순 씨.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숨이 가쁘고 평상시에도 호흡기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중단이 안 되더라고요. 사진이 어제 찍은 거하고 오늘 찍은 거하고 너무 많이 나빠더라고. 그러면서 가족을 불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큰 병원을 가야 된다 돼요.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 역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단이 지금입니다. 1급입니다. 딱 놔두는 거. 진짜 59대로구만. 초상집입니다, 솔직히. 마을 주민들의 우려는 폐암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대 병원이 올해 조선소 인근 마을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50대 폐암 환자가 한명 확인됐습니다. 폐암 환자는 지난해에도 한 명이 확인됐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마을 주민 12명의 성면 피해를 최종 확정했으며, 구체적으로 폐암이 1명, 성면패증 1급이 1명, 2급이 4명, 상급이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를 통해 본 조선소 인근 성면 피해 환자들의 주거지는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 피해가 마을 전체로 확산된 것이 확인됩니다. 일반 암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고 지금 뼈증 환자도 계속 발생하겠지만 암 환자도 계속 발생하리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주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면패증에 이어 폐암 환자까지 추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조선소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 규모는 추가 조사에 따라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